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9일 체명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 활동비를 감찰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둘러싸고 온갖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여기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게 될까요? 참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특활비를 감찰하라고 지시한 것이 위법하다. 이런 주장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검찰청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직접 대검 감찰부에다가 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다. 검찰, 이 대검 감찰부에 무슨 지시를 하고 싶어도 그건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검찰청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추장관은 그걸 건너뛰었다. 그러면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이거는 뭐 거의 명백하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뭐, 감찰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죠. 조사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직접 대검 감찰부에다가 지시한 것은, 이게 결국은 감찰 아니냐. 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대검찰청의 감찰부를 장관이 직접 동원한다. 이 얘기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법이 또 있습니다. 음, 제가 뭐 한두 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검사징계법은요, 징계를 소추할 수 있는 소추권과 의결권이 나눠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사를 징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대검감찰위원회에서 그 회의를 열어서요, 이 검사를 징계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내리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 넘깁니다. 그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차적으로 권한이 검찰총장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대검 감찰부가 그런 사람을 감찰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겁니다. 검사징계법에 있는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과연 직접 감찰 대상이 될수 있느냐? 이게 검사 징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검사 징계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그 징계 여부를 그 판단을 해서 법무부에 징계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법무부 장관이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정말 검찰총장을 내가 징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법무부 감찰관실 같은 데에서 그 검찰총장을 조사해서 그렇게 해서 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위원회에 넘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직접 총장을 건너뛰고 하는 거는 이 검사징계법이 취지에 맞지 않다. 이거는 명백하게 위배된다. 어 이런 얘기죠. 어 우선 이런 검사징계법 검찰총법 이거 위법 논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뭐윤 총장이. 이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쓴다. 주머니돈처럼 쓴다. 뭐 이렇게 얘기해 가면서 도대체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내가 알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검사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에서부터 이 특수활동비를 배급, 지급받지 못해서 애로를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유상,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김도우 의원 등이 무슨 소리냐. 중앙지검이 지금 많은 특수활동비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그 나도 들은 얘기라서 뭐 확인한 바는 없다. 뭐 이렇게 완전히 꼬리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럼 대검은 중앙지검에 과연 특수활동비를 보내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 하나. 아니면 보냈는데 중간에 증발했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올해 그 법무부의 그 특수활동비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6억 2,50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올해 검찰의 특수활동비는요, 93억 뭐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94억 정도 됩니다, 대략.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얼마가 내려갔는? 이게 이제 언론 보도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조선일보 를 보니까 어,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낸 특수활동비가요, 인천, 수원, 의정부지검 뭐 이런 거를 또는 서울의 동서남북 왜냐면, 동부지검, 서부지검, 뭐 이런 거다 있거든요. 하고, 인천수원 의정부지검. 이게 서울 고검산화입니다. 고검산화. 서울 고검산화에, 서울 고등검찰청 산화에, 8개의 지검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동서남북하고, 서울 동서남북하고, 인천수원 의정부지검. 이렇게 하면 7개죠. 여기에다 중앙지검까지. 이렇게 해서 8개가 있는데, 이 8개 중에서 중앙지검 제외하고, 나머지 7개를 다 합친 액수보다 더 많다. 그런데 중앙지검에 보내는 것이 월 평균 8천만 원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 평균 8천만 원 이상이면 연간 대략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고등검찰청에 있는 나머지 나머지 검찰청에도 그거보다 많다니까 뭐그 어간에 뭐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재경 서울 고등검찰청 산하에 있는 지검에서 대략 20억 가량을 특수활동비를 쓴다 이렇게 보면 맞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20억 쓰면. 전체가 94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한 74억 정도를 이제 나머지 왜냐하면 고등검찰청 산하에 뭐저 지검이 18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18개 직검들이 그중에서 이제 뭐 서울에 8개니까 한 10개 직검 정도가 또 이리저리 이제 나눠 쓰고 총장이 일부를 쓰겠죠. 총장도 아마 꽤쓸 겁니다. 근데 그 액수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없고요. 동아일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해 특수활동비, 대검의 특수활동비가 93억 6,700만 원인데, 여기에서 법무부가 한 8억 내지 9억을 떼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또 뭐가 문제냐면, 법무부에서 떼가는 것이 과연 합법적이냐? 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특수활동비는,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사와 정보활동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법무부가 과연 수사와 정보활동을 하느냐? 안 하죠. 수사는 법무부에서는 직접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왜 특수활동비를 쓰느냐? 장, 법무부 장관은 왜 특수활동비를 쓰느냐? 과거 법무부 장관이 자기 모교인 고등학교에 가서 주변 인사들한테 뭐 600만원어치 밥을 사주고 뭐 이,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법무부 장관이 정보와 수사활동 또는 이에 준하는 어떤 국정수행, 이거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특수활동비에 손을 대느냐 하는 것도 또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대검으로부터 결국은 특활비를 상납받은 거 아니냐 법무부가 이런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검이나 중앙지검이나 기타 지검 같은데는 정보와 특수활동을 하고 있죠. 이른바 정보와 수사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죠. 법무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검사라도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특수활동비에 손을 대느냐? 하는 그 합법성 논란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앙지검에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지 않아서 뭐 에로를 수사에 에로를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철회했는데 자 여기에서 일부 신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에서 받았는데 그 검사들한테 안 보냈기 때문 아니냐 그래서 심지어는 조국 수사팀이라고 특정해서 얘기가 나오는 신문도 있습니다. 조국 수사팀의 이성인 서울중앙기업령이 수사비를 안내보려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뭐 쓸데없는 일을 한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내려보낸다. 이것도 검증돼야 될 부분이다. 음,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갑자기 특수활동비를 꺼내서 이 난리를 치는 것인가? 주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찌 보면 자충수인데왜 그러냐면 오늘 법사위원회에서요. 법무부와 대검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검증에 나섭니다. 오후 2시부터. 그런데 이게 검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 비용이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런데 그 영수증도 없고 어디에 썼다고 말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특수 활동비를 걸고 넘어지느냐. 이 어느 신문에 보니까 또 그런 분석이 있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무슨 얘기냐면 자, 지난달 29일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대전 고검과 대전 지검을 방문한 적이 있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런데 대전 고검과 대전 지검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 이 문제가 아니고 자꾸 여당은 그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조기 폐쇄를 위하면 경제성 평가를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제성 평가 보고서가 조작됐다. 그거는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죠. 조작된 이유, 왜이 경제성 평가를 누가 왜 조작했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원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보고서 문서 같은 걸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이 문서 444개를 갑자기 주말 밤에 심야에 들어가서 모두 없애버린 거, 증거인멸 부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수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수사하면 안 된다고 여권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등이 계속해서 이거는 정권 흔들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제동을 걸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마땅하게 제동을 걸 방법이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인사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긴 하겠죠. 그 수사팀 뭐 대전지검장 그다음에 형사 5부 대전지검 형사 5부 다 인사조치로 해서 날려버리면 이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과거 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나 청와대 하명수사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 그 부담을 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연구를 하다가 윤석열 총장이 10월 29일날 대선 고공과 대선 직검을 방문했으니까 틀림없이 아마 여기에 어, 경력금을 전달했을 것이다. 저도 경력금 전달했다고 봅니다. 그 경력금의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전달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파서 응? 파서 이것을 만천하에 공개를 하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거기다 경력금을 뭐 얼마를 줬다 그러는데 이 경력금이 통상적으로 다른 데에 내려가는 경력금하고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지. 돈으로 검사를 매수했다. 이렇게 이제 아마 공격하려고 지금 이 특수 활동비를 조사하는 건 아니겠는가. 이런 분석이 있던데 제법 그럴듯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전 고공과 대전 지검에 얼마 어, 그리고 이제 형사 오부에 예를 들어서 따로 뭐 경력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원전 수사, 원전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경제성 조작,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결국은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보인다. 이거는 정권, 이게 이런 게 바로 정권 흔들기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몰아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건드린 건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던데 저도 상당히 동의하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들여다 봐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과연 격려금으로 총장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지검, 고검 이런데 또는 수사팀 이런데 경력금으로 주었을 때 이게 위법하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김영란법 Q&A라는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이제 김영란법 시행될 때 보면 자 이게 뭐 애매했었죠 김영란법이라는 게 이런 경우는 어떠냐 저런 경우는 어떠냐 이렇게 애매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해설서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상급 공직자 등이 우의로, 격려, 포상 등으로, 포상 등을 목적으로 해서 하급 공직자에 대해서 제공하는 금품 등은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란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설서에.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설령, 우선 특수활동비라는 개념 자체가, 그, 영수증, 뭐 이런 거 증빙서류 없이 써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썼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다만, 뭉칫돈이, 특수활동비 뭉칫돈이 어디로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그 국정원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 뭐 이런 얘기 있었죠 2억 원인가 그 부분이 이제 국고 손실죄 뭐 이런 식으로 처벌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 처벌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거는요 국정원장이 2억 원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고 해서 특수활동비를 그거 뭐라고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그것도 잘못됐다고 보지만 여기서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뭉칫돈을 어디에 썼다고 해서, 그거를 또 그럼 국고손실죄 이런 거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의 특갈비상납을 처벌했으니까, 뭐 이것도 뭐 못할 건 아니지만, 아마 뭐 그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럼면 결국 오늘 법사위원회가 법무부 장관과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이 검증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아마 승자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디로 어디로 이렇게 보낸 거, 보낸 거는 대략은 나와 있을 텐데 뭐 짜투리 같은 거뭐몇 백만 원뭐 이렇게 쓴 것을 다 모아놓으면 크겠지만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백 몇십 번을 썼다 근데 증빙서류 없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도 그렇고 추미애 법무부도 그렇고 윤석열 검찰총장 쪽의 대검도 마찬가지고 이게 결국은 이렇게 이렇게 검증하다가. 아이고, 뭐, 나머지 뭐, 뭐, 30억은 잘 검증이 안 되네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승자 없는 그 법무부와 검찰의 아니, 특히 법무부의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죠. 요거는 그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하는지 한번 좀그 지켜보고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